네, 뭐 어제였죠. 뭐 금융그룹뿐 아니라 이제 각 주요 기업들 수장들의 신년사들이 나왔는데 특히 금융그룹 수장들의 신년사를 살펴보니까 올해 경영 화두는 디지털로 이렇게 또 다들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은 우리 이지혜 기자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금융권의 새해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디지털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그룹권의 수장들이 발빠르게 대응하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작년부터 사실 뭐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치열한 경쟁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게 올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경영 환경도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되고 수익 구조도 다 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금융그룹 회장의 신년사를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미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KB금융그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종규 회장은 대표 앱이 KB 그 스타뱅킹이거든요. 네. 예, 그것과 이제 계열사 앱들을 상호 연계해서 넘버원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키워라. 마이데이터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네. 예, 여기에 힘쓰고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라라고 했고, 다음은 이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인데, 빅테크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치고 나가자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 전환이 최우선 가치이다. 이를 뒷받침할 무언가도 필요한데, 그래서 조직과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라라고 전했고요. 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이 기존 플랫폼 서비스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MZ세대에 특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병환 NH농협금융그룹 회장도 이 차별화된 디지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고객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니즈를 파악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년사를 정리해보면 기승전 뭐 빅테크, 기승전 데이터로 요약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회장들의 신년사를 보면 고객 만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전쟁터에서도 왜 선봉에선 장수가 네. 공격하고 외치면 이제 그 모든 이제 출동하고 출동을 하고 가야지. 그때부터 전쟁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금융그룹사 수장들이 이제 디지털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을 좀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네. 작년 사실 금융권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면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빅테크 경쟁, 동일 기능, 동일 원칙, 뭐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 생태계에 뛰어든 빅테크, 이 플랫폼 기업들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 경쟁, 이런 부분에 좀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대의 실력도 막강하다 보니까 위협적인 요인으로 또 인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 사실입니다. 이 KB금융의 그 오늘 시총만 하더라도 15위인데, 네. 이 카카오뱅크가 11위입니다. 상장하고서 바로 이제 치고 올라간 흐름들이 그렇죠. 있었고, 카카오페이는 시총 기준으로 18위를 기록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 시총을 보면은 27조, 카카오페이는 22조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작년 한때에는 뭐 45조, 그리고 네, 33조까지도 시장상 좋을 때 예, 그랬죠. 가기도 네. 했습니다. 근데 KB금융 오늘로만 봤을 때 시총 한 23조이고, 그리고 하나금융이 시총 12조입니다. 그런데 하나금융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게, 우리는 뭐 은행, 증권, 그리고 이 카드 모든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훨씬 많은 뭐 자산과 이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두 회사를 합친 시총보다 규모가 5분의 1로 적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약간의 자괴감도 들 만한 그런 부분이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덩치만 큰 공룡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는 금융그룹 입장도 아,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자, 디지털 사업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이 주요 금융주들, 금융사들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네, 지금 주요 시중 은행들이 디지털 인력 채용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올한 해도 이걸 좀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식은 수시 채용, 그리고 이 경력직 채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데일리가 8대 금융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신년에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이를 자료상으로
삼아 좀 살펴보면 신한금융그룹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올해 한 정확하게 목표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 40% 정도 디지털, ICT 부분에 인력을 좀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도 다수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좀 비슷한 흐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KB, 우리 농협, 대다수 금융권에서 디지털 중심의 전문 인재를 좀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시 그리고 맞춤형 채용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융그룹 회장들의 뜻이 이렇다 보니까 비중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은행권들도 이 뜻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주축이 되었던 상경 그리고 인문계열 전공자의 정기 채용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존 공채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5대 은행은 작년에 1,682명을 채용했는데 이게 2019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한 26% 줄어든 규모이고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인력을 그 전년과 비교해서요. 그런데 이마저도 디지털 인력을 좀 채우는데 그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분석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이제 전략을 들어봤는데 전술도 이제 들어봐야죠. 네. 구체적인 추진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신년 화두는 디지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지털화되는 부분 안에서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미 이런 부분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화된 디지털 사업이 뭘까라는 부분인데 올해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융권에서 NFT라고 대체 불가능 토큰, 이건 작년에도 좀 많이 말했잖아요. 사업에도 좀 진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신한카드가 국내 금융 플랫폼 최초로 NFT와 관련된 서비스를 좀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이 누구나 자신이 소장한 뭐 소중한 물건이 있고 추억이 있을 겁니다. 뭐 이 방송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면 이 사진을 또 NFT로 등록을 해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물건이나 추억 같은 것도 비금융 자산이라고 보는 건데 생성하고 조회할 수 있는 것까지는 됐는데 앞으로 거래하고 유통하는 쪽도 얼마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쪽의 좀 얘기였고요. 중요한 부분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신한금융 입장에서도 금융 플랫폼에서 앞으로 NFT 활용 가능성을 좀 크게 본지라 협력사의 그 베팅, 그러니까 투자를 단행하기도 한 그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본 듯하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MZ세대를 위한 특화된 금융 플랫폼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KB금융 아시다시피 업계 최초로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에 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KB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해서 당시 이제 큰 이슈가 됐는데 이외에도 뭐 통신이나 자동차나 부동산 이건 이제 비금융 쪽입니다. 네. 3대 비금융 플랫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이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런 총 그림을 봤을 때 미래의 금융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을 파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훨씬 조금 더 역동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뭐 금융그룹들 매년 연초에 위기나 생존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실적은 좋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오늘 증시에서도 보면 뭐 앞서 언급됐던 카카오뱅크나 페이에 비해서 뭐 전통의 금융그룹들 지금 주가 상황은 좀 견조해 보이는데요. 네. 자, 올해 금융주들, 은행주들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민년 새해다 보니까 용맹한 또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비장한 각오, 결연한 의지 현재 은행권에서 그리고 금융그룹 자체적으로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5대 금융주주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내년 전망, 그러니까 올해 전망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네. 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또 은행주이기 때문인데 미국이 테이퍼링 조기 종료하고 금리 정상화 이런 시기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역시 뭐 1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 했으니까 2월 정도 금리 인상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네.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8월과 11월에 각각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부분이 오는 이제 4분기부터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고 만약에 2월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추가적으로 인상되면 그 분까지 올해 상반기에 반영되고 은행의 수익성 지표는 NIM이라고 해서 순이자 마진인데 이쪽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나면서
이자 이익에 반영되면서 추가적으로 은행권들의 실적 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하나금융투자의 연구 그 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대출 성장률은 뭐 정상화되지만 은행, 님, NIM 같은 경우에 8에서 한 9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올해 은행권 한 10%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만 은행주 내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성 차별화는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금리 인상 기대감이 다수 선반영된 그런 흐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비 국내 부동산 시장 이런 분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부동산 대출 시장이 좀 위축될 우려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 지원책 등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은행권에는 무엇이 리스크냐면 강제 저금리 대출을 해야 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등락을 보일 수도 있고 현재 이 시점에서는 배당 이벤트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니시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